我都覺得係有少少似初戀嘅感覺。如果喺街上面有個女仔經過，佢個頭髮散發住呢個香味嘅話，我係一定會望翻轉回頭率咧係超級高。出色嘅느낌。 좋아하는 여자애가 약간 지나갈 때 달콤함이 있는 향 같아. 얘는 남자 여자 다 써도 될 것 같은데? 어, 나 이거 좋아하는 향이야. 깨끗하고 약간 하얀색 느낌? 안녕! 我係 Mira， 住喺韓國咁多年咧，其實都好成日見到喺條街度有好多頭髮濕住嘅，尤其是朝頭早見到勁多，究竟點解咧？所以一路都非常之好奇呢個問題，咁所以今日咧就揾咗韓國人嚟幫我解答。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일단 외출하기 전에 좀 청결하게 나가기 위해서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밤에 감게 되면 아무래도 머리가 되게 눌리거나 머리가 뜨거나 아니면 또 볼륨감이 확 적잖아요. 어, 맞아요. 몇 시간 동안 자면 또 기름 많이 나오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아무래도 좀 세팅하기도 편하고 더 예뻐 보이고 또 장점이 또 있는데 샴푸 향기가 이렇게 더 진하게 나니까 맞아요. 다른 이유도 있어요. 한국인들이 보통 밤에 생활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일 때문일 수도 있고 뭐 밤늦게까지 좀 놀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밤에 감을 시간이 좀 부족하다. 피곤하죠. 아무래도. 맞아요. 밤에 이제 나가기 전에 깠는데 그러면 또 장점이 상쾌하다. 술 좀 빨리 깰 수 있게. 맞아요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만약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. 그러면 밤에 맞아요. 감고 맞아요. 근데 내일 할 일 없다. 그러면 천천히 감죠. 아침에 맞아요. 일어나서 천천히 감죠. 나가면 그냥 그대로. 저처럼 오늘 딱히 데이트 약속 없다. 그러면 어제 감은 머리도 부시시하게 나와. 그리고 만약에 안 감으면 그냥 묶어버려. 그래서 저도 머리 안 감았습니다. 그래서 묶었어요. 어, 근데 향기가 좀 나는데? 好咁講咗咁耐韓國人洗頭嘅習慣啦，咁今日咧其實我就揾咗兩個巴黎一齊同我實測呢一個洗頭水，睇下究竟韓國人最中意邊隻香味。咁今次呢個牌子咧係深受韓國年輕人嘅喜愛，喺韓國同埋台灣咧都有超級高嘅討論度，總銷量咧係高達20萬支嘅韓國超級人氣洗頭水品牌 Panonai。Panonai咧最近除咗進駐韓國嘅Olivian之外咧，近排咧都去埋香港㗎。咁而家咧就將啲洗頭水咁樣黐起曬啦，陣間咧就進行盲測，睇下韓國人中意邊一個香味。 일반 로션 느낌? 그냥 그렇다? 목욕탕에서 쓰는 약간 로션 향의 냄새?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? 그래 30대 정도 느낌인 것 같아. 여자여자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향인데 코코넛! 어? 어 나는 좀 이거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아 개인적으로. 얘 쎄!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야. 진짜 무슨 꽃이나 이런 비유보다 젤리 같은 거. 어 뭐지? 향이 생각보다 좀 강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세지가 않아서 이게 무슨 향인지는 잘은 모르겠네. 얘도 되게 은은한데? 아이꽃 뭐 그냥 그쪽 느낌? 복숭아향. 지금 얘기해 되게 세게 나 지금. 씻을 때도 기분 좋고 귀염귀염한 이런 게 제일 샴푸향으로는 쓰기 좋다 나는. 내가 쓰면은 남자들이 맡으면 이 새끼 뭐지?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딱 맡았을 때 샤워할 때 이런 거 쓰면 이게 제일 좋지 않나 내 생각은. 여자한테 이런 향 났으면 어 얘가 좋겠다 약간 그런. 얘는 딱 느낌이 그거야. 얘 복숭아 같아. 첫사랑 느낌. 좋아하는 여자애가 약간 지나갈 때 머리에서 풍기. 나 너무 이상해? 오렌지 아니면 복숭아 이런 거에 잘 맞거든. 과일향 좋아합니다. 어 약간 꿀향? 그러니까 달달한 이 과일 복숭아 것들. 개인적으로 나도 이거 좋아하는 향. 어 얘 되게 냄새 특이하다. 얘도 약간 기분 좋은 정도의 그런 달콤함이 있는 향 같아. 얘는 남자 여자 다 써도 될 것 같은데? 얘도 과일 쪽인 것 같아. 풀향? 어, 향이 세지는 않아 보면은. 간단한. 얘는 진짜 비누인데?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막 씻고 이렇게 집 앞에 나왔을 때 어, 약간 깨끗한 그런 느낌? 근데 뭐 꽃인지 그 과일인지 모르겠어. 버터향인가? 쿠키 버터향이야. 내 생각 머리 감을 때 버터향이나 바닐라향? 아... 보다는 나는 좀 더 뭔가 과일향. 얘는 내 생각. 어, 나 이거 좋아하는 향이야. 깨끗하고 약간 하얀색 느낌? 우리 집에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썼어.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? 나 처음으로 꽃향기를 맡은 것 같아. 벚꽃 느낌이야. 봄에 벚꽃 축제 쫙 할 때 그런 살짝 핑크한 그런 나는 꽃을 느꼈어. 어, 이것도 약간 비누 냄새인데? 어, 얘도 괜찮다. 과일향, 꽃향이 올라온. 은은한, 그냥 좋은 냄새. 근데 되게 편하게 쓸 것 같아. 약간 꾸안꾸지. 그러니까 향이 이제 얘는 처음에 피치 지금 과일향 되게 세다고 했잖아. 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은은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. 아 그냥 샴푸 쓰고 싶어요 해서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일반적인 샴푸 뭐 그냥 향 좋은 거 있어요 라고 할 때 뭔가 좀 모두가 좀 쓸 것 같은 그런 느낌.
은은한 류. 좀 전에 얘랑 좀 비슷한 느낌이면서 얘보다 조금 더 은은한가 이게? 베이비 파우더네. 다른 게 섞이지 않았어. 머리에 바르는 베이비 파우더. 왜 지금 아이스크림 냄새 나는 거 같지? 약간 음료수? 약간 좀 달 거 같은 느낌. 소나무 향의 느낌이고 약간 뭐라... 제 안 좋아하는 쪽이에요. 얘는 젊지 않아. 30대, 40대. 얘는 오히려 남자 같을 것 같아. 처음부터가 좋고 2등은 배양. 1위는 좀 여자애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다. 가장 피치향이 셌던 거. 얘는 무슨 거야? 나 요 세 개인데 내 3위는 요건데 1등, 2등, 3등. 我哋结果第一名就系蜜桃味，系两位欧巴都不约而同拣咗呢一个做第一名咯。我都会明白点解男仔会中意呢一个味道。首先你闻落去咧，你会觉得真系好似有一个好香甜，系蜜桃成熟时啱啱最甜嘅嗰一下。然后闻落去成个感觉系好开心、好甜味。我都觉得系有少少似初恋嘅感觉。如果系街上面有个女仔经过，佢个头发散发住呢个香味嘅话，我系一定会望翻转头睇下佢究竟系一个点样嘅女仔。 这个味道其实回头率咧系超级高，重点咧咁虽然佢系果香蜜桃香，但系佢唔会话系甜嘢嘢都好溜好顶唔顺嗰只 Coral 咁，所以咧甜味之余咧佢都有配合啲花香，闻落去唔会觉得太腻，系刚刚好嘅。其实我而家咧就系啱啱洗完头啦，跟住我觉得头发真系好顺滑嘅。大家都可能知道我最近系有开始翻漂染头发啦，咁头发嘅质地咧仲系 keep 得唔错嘅。而家个头咧系好蓬松好顺滑，咁洗完头之后咧，其实我觉得而家就好似系 本身身體嘅體香咁樣，因為佢個味道咧真係唔會話太誇張，係好自然。咁我洗頭水、護髮素再加埋護髮油一齊用嘅。護髮油雖然係油狀啦，但係一啲都唔立，用開好清爽。我自己比較中意頭髮濕住嚟用。如果乾髮用嘅時候咧，收護嘅效果可以更加好，香味同埋收護同時兼得。咁如果你好似我咁三個 product 一齊用嘅話咧，個香味可以更加持久。咁我啱啱用嘅味道咧就係 White Floral Musk， 我會覺得呢個係超級 relax 嘅味道嚟嘅。呢個味道真係一啲都唔誇，有時真係出去成日做完嘢之後翻屋企用。 用呢個洗頭，攤喺張床度碌手機嘅時候，聞住呢個香味，我覺得成日嘅疲勞咧其實都消失得七七八八。佢哋嘅香味咧其實都好約人約意。本身自己嗅過比較靈敏嘅，如果我瞓覺或者喺屋企嘅時候咧，聞到一啲太勁嘅香味咧，我自己雖然好中意唔同嘅香味，但係對於香味嘅強度唔同類別嘅香味咧，我屋企咧一定唔可以出現一啲好甜嘅花果香。我雖然中意花果香，但我唔希望屋企咧係成個空間都充滿好濃好 甜蜜嘅花果香，所以我觉得佢哋嘅洗头水啱啱好，香味唔会太过分之余咧，令到成个心情都好舒服。呢个香味唔知点样形容俾大家听，我觉得系闭上眼睛去幻想嘅时候咧，你会觉得系有个着住白色 one piece 裙嘅女仔，长头发，有少少粉红色嘅配饰，譬如系佢戴住一个粉红色嘅头箍，或者系拎住一个浅粉红嘅手袋，佢着住一对好普通 casual 嘅白色布鞋，成个形象咧系好斯文 casual， 但系可爱害羞嘅女仔。 幾有親和力，我覺得用呢個味道咧，人緣應該會變好嘅。所以如果大家本身唔中意太勁嘅香味嘅人，我都推薦呢個 White Floral Musk。 聽講呢一個咧都係其中一個最好賣嘅味道嚟嘅。咁另外咧，我都中意呢個 Baby Musk， 佢味就好似係 BB 仔用嘅嗰只爽身粉味，而呢個味咧有一種小時候嘅味道。自己對爽身粉嘅呢個記憶其實都幾強烈。唉，忽然間有啲掛住香港。 有少少掛住屋企人添，用親呢個味道我就會諗翻起細個時候嘅時光。如果大家想回憶過去嘅時候，可以用呢個 Baby Musk。咁另外咧，我都幾推薦呢一款 Sweet Fresh Pear， 大家都可能知道咧，我曾經喺某牌子度工作過啦。咁呢一個味咧，其實就同某牌子嘅嗰個英國李小蒼蘭嘅味道係非常之相似。咁而本身英國李小蒼蘭呢個味道咧，就喺本身佢哋自己香水裏面咧個 ranking 係排名勁高嘅味道嚟嘅，好多女仔，唔單止女仔，男仔都好中意。咁佢哋係淨係有出身體系列啦，佢哋就冇出洗護系列。大家本身用開佢哋英國李小蒼蘭嗰個味道香水嘅話咧，其實我哋之前都會建議係，如果你想將個味道再 keep 長啲嘅話， 用埋佢嘅 body lotion 或者 body cream， 再加埋用埋佢沖涼液咧，咁樣成套就可以將個香味更持久。咁所以同樣加埋洗頭水嘅話咧，個味道就可以更加耐啦。好中意呢一個英國李小蒼蘭嘅味道，我係長期都有佢哋嘅香水嘅。咁所以洗頭嘅時候咧，都可以聞到佢哋味道咧。其實我自己心情都會覺得好好。咁另外佢哋嘅護髮素咧，又可以雙重修護頭髮嘅。咁我之前有漂染頭髮，有薄過髮啦，其實頭髮係非常之傷噶嘛。咁但係因為佢哋呢個洗頭水咧，係有蛋白質同埋氨基酸嘅
保護咧好多好豐富，但係同時咧好溫和乾爽嘅。咁而加上用埋佢哋嘅催眠之後咧，我覺得頭髮咧變得真係順滑好多咯，係好蓬鬆嘅。雖然個頭唔需要特別點樣整，佢都唔會話好貼個頭皮咯。出門口之前再用埋佢哋嘅護髮油嘅話，其實本身護髮油佢就有個修護嘅作用。咁但係你喺出街嘅時候，你再乾下茶少少喺頭髮度咧，其實就可以再加強嗰個香味嘅持久度，成個人咧就有種自然嘅香氣散發出嚟。 又唔似香水咁強烈，所以唔覺得寒悶悶咧。出門口前基本上一定會洗頭，就是、因為當佢哋揈頭髮嘅時候咧，就有陣香味可以咁樣飄出嚟。咁所以如果大家有興趣想試下佢哋嘅洗護系列嘅話咧，用我呢一個折扣碼 Mirror Mirror 咧就可以擁有呢個230蚊超抵價嘅優惠。11月7號至12月6號優惠期間咧，仲可以享有全店減30蚊嘅優惠。購買連結咧請睇翻說明文就得啦。所以如果你係中意香味嘅朋友咧，真係非常推介大家試一Panini嘅洗護系列。啱啱同大家推薦呢三款咧，就係我自己個人咧，我覺得係 top three 嚟嘅。 今次好開心同Panini一齊準備咗呢個折扣活動俾中意香味嘅小蜜蜂們。咁如果大家最近想轉換心情，想療愈下嘅話，非常推薦佢哋哦。多謝大家收睇今個 video 嘅分享，我哋下條片度再見啦，拜拜。